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 이명닷컴 음악 강사 김남주입니다. 실기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4부가 배부가 됐을 거예요. 하나는 오늘 특강식으로, 체험식으로 할 건데, 2023학년도 어제 그저께 시험 봤죠. 따끈따끈한 이제 기출이 모아져 있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기출 문제가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거 받으실 거고, 2023학년도는 어제 그저께 시험을 받고 저희가 수집한 시간이 어제 하루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업 실현이 다음 주에 있고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가 합격자 발표가 나면 업데이트 될것 같아서 일단은 이걸로 보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업데이트하면 다른 방식으로든 이제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특강식으로 체험식으로 이제 강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수업하실 텐데 거기에 필요한 악곡이고 어제 그저께 나온 따끈따끈한 기출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실기학원 가이드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 임용닷컴 실기학원에 각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이 소개되어 있고, 1년 동안 선생님 수강 안내 요걸로 확인하신 다음에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가 선생님 시도교육청 지역별 공고문을 놨는데, 보통 시도교육청에서 공고문이 네, 보통 1년에 한 4, 5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1차 합격자 발표가 요번에 12월 29일 날 있었고, 1차 합격자 발표는 2차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기에 관련된 공고가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12월 29일 날 공고문 나온 걸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그거 확인하시면 가장 최근 공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얘가요, 간혹 가다 실기가 유형이 변하거든요. 그거를 1년이나 이렇게 공지를 미리 해주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친절해서 2년 뭐 공지를 미리 해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변형된 거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들, 이거 실기 가이드북의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1차는 저희 100점 만점이죠? 예,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이고요. 2차가 요렇게 100점 만점이에요. 2차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단 선생님 면접이 40에서 50점 차지하고요. 제가 지금 잘랐어요. 선생님들이 실기 가이드북에 있으면, 17개 지역에 다 나올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지도안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지도안이 10점 정도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업 나눔이 있죠. 지도안 대신에.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 20점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30점에서 70점 사이가 이제 실기인데요. 보통은 30점이고요. 선생님 대구하고 전남, 전북이 40점이에요. 실기가. 그 다음에 충남이 70점 만점이에요. 근데 보시면 선생님 수업 실현하고 면접을 1월부터 설명회를 쭉 해서 지금 1월부터 수강하고 계세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얘는 요 라인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지금 네모 굵은 걸로 해당하는 거 말고 요 라인에 해당하는 거는 1차 시험 끝나고 오셔도 7주 정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 7주 사이에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이 많이 가능한 거고 선생님들의 출발점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예, 그런데 실기를 보시면 실기가 30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선생님들의 출발점이 전공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본인의 레벨을 파악하시고 출발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출발점이 잘하는 사람이면 12월에 와도 괜찮지만 저희는 12월에 오라는 말은 안 하고 이제 7, 8월에 한번 오셔서 문제풀이반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12월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출발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뭐 성악 전공이 아니거나 반주가 힘들거나 청금이 어렵다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은 국악 전공이시거나 실용음악 전공이셔서 조금 배경이 조금 힘드신 선생님들은 1차가 저희가 상반기에 오셔가지고 성장을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하반기에는 인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음악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요 30점에 관련된 것들을 하셔야 돼요. 30점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아마 설명회 하시면서 한번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1차에서 2점이 깎이고 2.5점이 깎이고 3점이 깎인 거 너무 아까워요. 1차에서, 그쵸? 근데 2차에서는 선생님 수업 실현도 경기도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4점까지 이게 점수 차이가 있고 면접은 잘본 사람과 못본 사람 10점 차이도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2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저희가 30점 만점이잖아요. 그런데 실기 30점에 한 자릿수 점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실기를 아예 못하고 왔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자릿수 점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실기에서도 점수 차이가 10점, 15점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2차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들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자, 이 부분 수업 실현하고 면접에 관련된 거는 1차 시험 보고 오셔서 해도 되고, 7주 정도나 8주 정도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실기에 관련된 거는 오늘 조금 쫙 살펴보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실기를 바로바로 수강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서울이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이 조금 실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울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실기 점수가 10점 차이가 났었어요.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고득점으로 30점 만점에 28점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선생님 20점 아래였어요. 그래서 그 해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우리 그냥 실기 20점 만점으로 하자 이렇게 창피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실기 차이 점수가 조금 많이 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잠깐만 지역별 공고문을 볼게요. 배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배점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편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창 청음이 10점이고 시창 5점, 청음 5점, 그 다음에 범주범창 10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잠깐 보시면 저희 대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구도 보시면 피아노 2조가 8점이고 뭐 민요창이나 우리 서양 범주범창을 보시면 12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희는 알아요. 4점이 반주이고 8점이 성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인천이 지금 이렇게 청음이 10점이에요. 세상에 청음 하나에 10점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인천은 청음이 세 문항이에요. 하나는 가락청음, 하나는 화성청음, 하나는 이성부청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배점 있고요. 그 다음 충남 같은 경우에 보시면 70점 만점이라고만 되어 있지 세부 배점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얘는 청음이 10점이고 다른 거 다 20점, 20점, 20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역별 공고에서 변경사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해당 지역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북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청음에 화성청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요. 예, 화성청음이 없어지고 가락청음 8마디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린 교과서 악곡이 아니었어요. 창작곡이었어요. 창작곡이었는데 경북이 이제 교과서 악곡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주범창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부산이 조금 복잡한데 2024학년도는 이렇게 할 거고 2025학년도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부산 보시면 2024학년도 선생님 때예요. 여기가 중이 없고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냥 중고등학교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쪽에 우리는 이제 국악 범주범창이 민요만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악곡으로 하겠다 하면 시조창도 나올 수 있고 선생님 판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넘어갈게요. 저희 강사 선생님들 이제 소개할게요. 선생님들 여기 경서도 민요의 유은지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남도 민요 성실 선생님, 그 다음에 예 단소의 우리 김진석 선생님 계시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사정상 영상으로 인사할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 서양에 보시면 저희 피아노의 유니스 선생님, 유니스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악의 다니엘 선생님 오늘 영상으로 인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창청음 저고요. 성악의 비아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피아노 팀, 유니스 팀에 저희 써니 선생님하고 소울 선생님, 그 다음 유니스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예, 수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상담하고 저희 이제 공고문 같은 거 다 정리해서 10년 동안 여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출도 딱 빠삭하게 아시고 해서 상담하고 선생님 수강 신청 맡고 있는 저희 실장님인데 일어나서 한번 예, 인사해 주시면 사로운 실장님이세요.
아마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상담, 지금 기간에 이제 상담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고, 가장 많이 전화 통화하시고, 이렇게 되실 선생님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제 수업 빼고요. 제가 이제 화성학하고 수업 실현하고 시청성 수업을 하는데, 제 수업은 임용닷컴 사이트에서 인강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되는데, 다른 실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카페에서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수강 신청할 때 공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쪽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글 폼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샤 실장님하고 계속 이제 연락하시면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건 카페 통해서 다시 공지할게요. 자, 선생님, 저희는 음악 실기학원에서 이제 실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희가 이걸 한 3년 못했죠. 예, 3년 정도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시도해볼까 다시 했었는데 조금 그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역별로 좀 모의고사를 봐요. 이게 언제냐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한 10일? 14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10일 정도. 그래서 10일 정도 시간을 앞둔 다음에 실기 모의고사를 쫙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피드백으로 막 써줘서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고, 저희 피아노 팀에서는 이걸 매일매일 인강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를 한 10회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인강으로 피드백 모의고사 받고 다 피드백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아서 해야 되는, 다 채점을 하고 모아서 해야 되는 것들은 모의고사를 못 보고 있었지만, 여러분 때 조금 봐서 예방주사 한번 맞고 가서 이렇게 좀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기 모의고사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강사 선생님 다 채점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까지 다 써줬어요. 예. 네. 제 기억에 여기가 아닌가? 아, 지금 현직 교사 선생님 와 계시는데 피드백이 현직 교사 선생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봐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뒤에 경기도 현직 교사 선생님 잠깐 놀러 오셨거든요. 질문할 거 있으면 예,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제 생각에 이쪽으로 줄을 쫙 쓸 것 같은데 아마 합격 저희 특강할 때도 인터뷰하신 분이라서 많은 자료들도 있고 많은 조언들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따가 예, 질의응답 받을게요. 자, 선생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이게 지금 서울 거, 아, 경기도 거였는데 이때가 40점 만점이었거든요. 경기도 거는. 자, 여기 이때 경기도는 없어졌어요. 선생님들 청원 보시면 0.4점 있죠. 예. 잠깐만 제가 서울 거 볼게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반주예요. 반주가 0.85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초견으로 치면 이 수준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가창은 괜찮은데 5점 만점에 가창은 3.5점, 4점인데 반주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면 반주 아니면 청음이 끝까지 괴롭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때까지 열심히 하실 거고 9월 중순까지 하시다가 9월 중순부터는 1차에 올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반주하고 청음이 절대로 안 된다 하면, 근데 그 지역에 청음을 시험 본다 하면 하루에 30분이라도 10월까지는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 실기, 제일 어려운 실기, 나한테 제일 힘든 실기는 꼭 10월이나 10월 말이나 뭐 그때까지는 꼭 붙들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게 1차 합격하신 선생님이 시험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일 후에 내가 실기 시험 을 보러 가는데 반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커리큘럼 소개한 다음에 이번 2023학년도 기출된 곡들 한 번씩 특강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임용닷컴에서 경서도 민요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올해로 민용 수업한 지는 벌써 14년 차가 되었고요. 지금 실기 설명회가 이번에 그동안 한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화하는지 설명드리고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나왔던 기출곡 같이 불러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거의 다 이제 초수분들이 여기에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서양음악 전공하셔가지고 국악신기 7기 준비하신 게 조금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믿고 따라와 주시면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민요는
저랑 남도 유성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요. 저는 남도를 제외한 이제 경기, 서도, 동부, 제주 이렇게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기초와 속성, 심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기초와 속성에서 다루는 곡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중고등 악곡에 실렸던 메인 민요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초는 주 1회 한 타임씩 해서 총 두 달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속성은 주 1회 두 타임씩 해서 총 4회로 한 달 안에 끝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심화는 이제 가창범인 지역 분들이 기초나 속성을 듣고 이어서 듣던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적 여유 있으실 때 따로 들으셔야지 그 가창에 해당하는 모든 범위를 다 훑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저는 하나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실기학원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있잖아요. 웬만하시면 국악은 특히나 좀 구전심수고 해가지고 가르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시험이 뭐 악보대로 똑같이 부른다고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아니고 악보는 진짜 서양 음악으로 이렇게 좀 토대로 돼가지고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또 경기는 구성음이 솔라도레미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음들을 다 체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굵직굵직합니다. 남도는 그래도 구성음이 미라도시로 이루어져가지고 경기보다는 악보가 조금 더 잘 맞는데 경기는 지금 악보랑 보면은 왜 이렇게 밋밋하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악보 토대로 거기다가 시임새를 좀 추가로 해서 부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학원 이곳저곳 다니지 마시고요. 처음 배웠던 학원에서 쭉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한 곳에서 쭉 다니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초, 속성, 심화 이런 과정을 들으시면 제가 음원도 드릴 거예요. 음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후에 이제 2차 대비반으로 해서 반이 열려요. 그때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뭐 적게는 1,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수강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이제 초반에 배웠던 게 있어가지고 다들 곡은 아실 거예요. 근데 초반에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완전 모르는 새로운 곡들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김새라든지 장단 변형가락을 많이 넣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 이런 곡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초반에 수강을 하시면서 2차 대비만 또 오시면 이제 이미 곡은 다 알고 있고 장구도 틀 줄 아시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시임새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장단도 변형가락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완성도 있게 완성하는 기간이고요. 이때 또 추가가 되는 거는 악보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단 초반에 배울 때는 가장 좀 기초적인 악보를 배운 다음에 이때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버전 있는 것도 불러보면서 그리고 메인곡 외에도 기타 곡들 추가로 그 지역에 맞게 좀 봐야 될 곡 있으면 추가로 보는 그런 정리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발표 후에 파이널 반이라고 열리는데요. 이때는 진짜 기간이 많이 없어요. 약 진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번엔 더구나 시험이 더 빨랐어가지고 굉장히 촉박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시험 마지막 정리 기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교재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때는 교재 없이 이제 제가 드리는 빈악보로 마치 시험 보러 가는 것처럼 그때 빈악보로 해가지고 음정 첫 음 내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첫 음 내는 걸 체크하고 그리고 반복 기호 있으면 이런 거 살려가지고 불러보고 악곡이 또 어떤 악보는 매긴 소리 먼저 나오고 어떤 악보는 또 받는 소리 먼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악보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서 얘는 마지막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그동안 나왔던 일단 올해 나왔던 곡들 빼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곡 일단 한번 넣어봤는데요. 가볍게만 봐주세요. 빨간 곡으로 빨간 글씨로 체크된 거는 이제 가창범위로 된 지역들 빨간색으로 체크한 건데 아까 김남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산도 내년부터는 가창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곡들이고요. 이제 올해 나왔던 기출곡 한번 볼게요. 자, 올해 나왔던 곡들인데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에요.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이 요 몇 년간 계속 판소리라든지 남도 민요 위주로 거의 나왔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실기 설명회 할 때 이쯤 되면 서울 심사위원 중에 판소리 하신 분 있나?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에 경기가 나왔어요. 근데 서울 나왔던 곡들은 뭐 정선아리랑도 중몰이랑 새마치 두 가지가 있는데 느린 새마치 나왔고요. 문구무 타령도 국거리랑 중몰이 있는데 근데 중몰이보다 국거리가 부르기가 더 쉽거든요. 국거리로 나왔고 태평화 나왔고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또 오들독이 한우백령 강원도 아리랑 나왔고,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의외였던 지역이요. 충북. 충북은 근데 일단 범위가 가창이어가지고 난감한에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북으로, 북으로 친구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의아한 게, 민요연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요연곡. 네, 이거 좀 굉장히 낯설 것 같은데요. 세종이랑 지금 충남에서 나왔어요. 근데 세종이랑 충남은 범위가 국악 가창이 아니라 민요를 보는 지역이에요. 이 민요연곡은 작년에 서울 나왔던 곡 중에서 판소리 한마당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여러 가지 민요를 엮어가지고 한 곡으로 묶어놓은 그런 곡인데, 그 곡이 나와서 제가 순간적으로 충남의 범위가 국악가창으로 바뀐다 해가지고 어제 막 충남 교육청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민요예요.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좀 궁금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악보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페이지예요.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일단 곡에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몽군부타령 서도, 서도인데 이것과 국거리랑 중몰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가 중몰이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마치, 도라지타령으로 넘어가는데요. 근데 도라지타령은요, 중고등학교 음악책에 없어요. 이 악곡에만 있는 곡인데, 근데 도라지타령은 아리랑처럼 그래도 다소 대중적인 민요여가지고 안 배웠다고 해도 부를 수는 있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장단도 세마치로 바뀌죠. 경기 도라지 타령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거리로 바뀌어요. 국거리 두 장단을 치고, 천안성거리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중학교에 실린 곡이어가지고, 이 곡도 아시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성거리가 끝나고, 남도로 넘어가요. 갑자기 또 이제. 남도 두 장단 자진몰이 친 다음에, 남도 강강술래로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강술래 이제 국거리 장단으로 바뀌어가지고 매듭지어지는, 그래서 총 네 가지 장단이 들어있고 네 곡이 들어있는, 길이도 길고 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이 곡은 제가 나온다면은 서울에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약간 서울 보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다뤘던 곡인데요. 일단 그 충남이랑 세종에서 나왔어가지고 세종 충남에 이 곡 부르신 분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곡이 좀 쉬운 거 나오고 어쩔 때는 어려운 거 나와가지고 곡 항상 보실 때 1부터 10까지 조금 다방면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올해 나왔던 곡은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원도 아리랑을 해볼 건데요. 이건 올해 2023년도 경기도 기출 악곡이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악보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상반기 초반에 이렇게 진도 나갈 때는 이 악보로 나가요. 이 악보로 후렴으로 시작해서 맥인 소리로 끝난 이 악보로 나갔는데요. 이제 2차 대비만 또 오시면은 이런 악보도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악보는 보시면은 아주까리 맥인 소리 먼저 나오거든요. 맥인 소리 시작해서 후렴으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같은 곡이긴 한데요. 음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렇게 낮게 시작하다가 타주까리 이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 노래는 반대로 타주까리 동백아, 높은 음 먼저 시작해서 중간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음정 잘 잡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악보도 있어요. 아까 처음 악보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마지막에 지금 반복기호 보이시죠? 네, 반복기호 있어가지고 여기 후렴 한 번 더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그 파이널 때 이제 빈악보를 들을 때 이 악보를 들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악보 나왔어요. 네, 선생님들이 시험장 가시면요 당황하셔가지고 은근히 반복기호를 잘 안 보신 분들 많아요. 제가 파이널 발 때 저랑 그냥 심지어 저랑 하는데도 반복기호 안 하고 그냥 머리에 기름 그냥 끝나버리세요. 그럼 지금 네 마디는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점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악보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엄머리, 제가 엄머리를 갖고 온 이유는요. 엄머리가 지금 타법이 덩이랑 덕이랑 쿵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타법이 기덕이랑 더러러러 딱이 덕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지금 타법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서양음악 하신 분들이 엄몰이 박자를 좀 잘 못하는 장단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맞긴 맞는데요. 강세를 조금 살려줘야 돼요. 엄몰이가 10박이고 강세가 첫박이랑 8박이에요. 지금처럼 덩덕쿵 쿵덕쿵 이렇게 착하게 부르면은
여러분들 그 고속버스에 가면은 휴게소에서 나오는 아리아리 스리스리 이렇게 나오는 그 고속버스 버전 강원도 아리랑을 바뀌어요 이거요. 강세를 덩떡쿵쿵떡쿵 시작. 쿵떡쿵 그렇죠. 여기다 강세를 줘야 되고요. 이거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기억이 날 건데요. 박수 칠때 이렇게 치면은 안 되고 덩떡쿵쿵떡쿵 주의할 점이 이렇게 치면 앞머리 박자 안 맞고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치면서 덩떡쿵쿵떡쿵쿵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떡쿵쿵. 네,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죠. 이제 맞아요. 이제 옆머리 장단이고요. 이제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그냥 가볍게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시장청 시험이 아니어가지고요. 악보랑 뭐 똑같이 부른다고 점수를 잘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갑시험장 가보시면은 진짜 다 달라요. 같은 강원도 아리랑인데도 부르는 것도 약간씩 다르고 장단도 약간씩 달라가지고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렇게 정확히 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거나 연습이 안 되면은 노래랑 장구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높은 점수 받을 수는 없겠죠. 노래 나가보도록 할게요. 장구 칠 때도 저희 방금 덩떡쿵 쿵떡쿵 강세 준 것처럼 노래 부를 때도 강세 줘야 돼요. 그래야 아리아리 스리스리 시작. 맞았는데요. 조금만 더 뭘 추가하면 좋냐면은 아리아리 스리스리 그래야 박자가 정확해. 지금 아리아리 스리스리 이러면 이제 장구 들어가면은 안 맞는 거예요.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그다음 아라리요 여기 매나리 들어가죠. 시작. 아라리요 맞아요. 그다음 아리아리 얼씨구 여기도 매나리 들어가면 좋은데요. 오늘 일단 체험이니까 여기는 안 낼게요. 아리아리 얼씨구 시작. 얼씨구 노다가 새 시작. 네, 여기도 지금 놀다가 새 아니라 놀다가 새 그리고 여기 놀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감상 놀다가 새라고 하는 것보다 노다가 새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한 글자 달라지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놀다가 새 시작. 그렇죠. 이제 네 마디 후렴 한번 해볼게요. 자, 안 까먹게 저희 아까 쳤던 거 딱 두 번 치고 노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노래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노다가새 그렇죠. 이 노래가 첫 음 잡을 때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는 게 아주까리부터 음이 올라가요. 아주까리 갈게요. 매긴 소리 아주까리 동백아 시작. 여지 마라 시작. 여지 마라 그 다음 누구를 캐자고 시작. 캐자고 그 다음 머리에 기름 시작. 그래 름자가 강세가 좀 덜 들어가요. 그럼 장구 들어가면은 머리에 기름 이렇게 안 맞거든요. 머리에 기름 시작. 머리에 기름 이거예요. 자 아주까리 한번 불러보고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까리 시작.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 마라 누구를 해자고 머리에 기름 무렴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아가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구 배운 다음에 민요 장구는 완성하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민요가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막상 배워보면은 뭐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해가지고 곡도 굉장히 많으니까 상반기부터 배우신 걸 추천드릴게요. 자, 준비 잘하시고 2월 달에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유성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번 이 자리에 서지만 어느 분들이 또 올해는 준비를 하실까 기대감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 우리의 민요와 이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을 드릴까도 걱정도 되고 함께 또 올해를 잘 헤쳐나갈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경선호 선생님께서 민요에 대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많이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은 남도민요 같은 경우는 민요 커리큘럼으로 해서 남도민요 한 15곡 정도를 4주 안에 배우는 커리큘럼으로 지도를 합니다. 하지만 남도민요 자체가 민요만 있는 게 아니고 잡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뭐 육자배기, 보렴, 그 다음에 세타령, 강강술래 다 어려운 곡들을 배우시기 때문에 꼭 4주 안에 안 끝난다라고 해서 이제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아 조금이라도 저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잘 부를 수 있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4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범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충북, 서울, 전북, 그다음 이제 부산까지도 이제 가창으로 범위가 바뀌면 판소리와 창작곡들도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요반을 수강하신 후에 판소리라고 해서 그 다음 과정의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업 또한 4주로 진행이 되고 곡수는 한 20여 곡 정도를 배우시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는 단각, 판소리, 창작곡들을 다루시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난감한해 같은 곡이 나왔다고 이제 두 지역에서 하나는 국악으로 나오고 하나는 피아노에 반주를 넣어서 부르게끔 이렇게 나온 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곡들을 보면 민요라고 해서 꼭 무슨 장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곡들도 있지만 난감한해 같은 경우는 악보를 보시면 이제 장단이 무슨 장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악보들도 있고 마디가 먹고 시작하는 마디들도 있고 또한 코드로 되어 있는 악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국악이라고 해서 꼭 그 장단에 명시된 곡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곡들을 창작곡까지 섭렵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타 지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까지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출로 되었던 강강술래를 여러분께 이제 배워보게 될 건데 남도민요는 크게 세 가지의 식임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먼저 굵게 떠는 목, 그 다음에 평으로 내는 목, 그 다음에 꺾는 이렇게 해서 이 세 음정을 잘 내어야 남도민요를 잘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제가 이렇게 떠는 음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해서 요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떠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떠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 떠는 목이라고 해서 여러분 떠는 음정 한번 내보세요 하면 보통 어떤 음을 내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강술래를 할 건데 제가 선생님들 처음 배우실 때 떠는 음정을 한번 내볼게요. 강 떠는 음정처럼 들리시나요? 그 어떻게 들려요? 뭔가 긴장한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떠는 음정에도 음폭이 있어요. 이 음폭을 넓게 쓰셔서 강 이 음정은 떠는 음정처럼 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 원리를 이해를 이제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교과서에 이번에 인천 지역에서 중머리 장단과 중중머리 장단과 자진머리 장단의 강강술래가 긴자진으로 엮어서 세 가지의 장단을 엮어서 나왔어요. 자, 제가 이 교과서의 악보를 어떻게 불러야 떠는 음정으로 표현이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왔습니다. 아래 있는 저기 끝에서부터 보시면 가로 시작을 해서 아아아아 발음을 내시고 앙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가가 이렇게 노래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발음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떠는 표시가 되어 있는 악보들도 있지만 떠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들도 있거든요.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떠는 음정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음정을 보시고 떠는 음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후렴들을 조금 배워볼게요. 중머리 장단은 12박으로 느린 장단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기 왼쪽 끝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강강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어디선가 굉장히 떠는 음정이 잘 들리고 있는데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래 이제 이 부분이 꺾는 음정이죠.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다시 꺾는 음정이 나와요. 강강 시작! 술래 그렇죠. 제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끝에 떠는 부분을 가, 아, 아 스프링 모양으로 음정이 그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가, 아, 아, 아 모르겠으면 손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강, 강, 시작. 그렇죠. 강, 술래, 강, 강, 술래. 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단이 조금 빨라지는 중중머리 장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단이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떠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가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강강술래 해볼게요. 시작! 강강술래 그렇죠. 강강술래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진머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강술래 시작! 강강술래 강강술래 아무래도 느린 부분에서 떨었던 것과 빨라지면서 떠는 음정은 사실상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모든 떠는 음정에는 이렇게 발음을 풀어서 발음을 하나하나씩 붙여주면 어떠한 노래라도 떠는 음정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셔도 남도민요의 절반은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업 때도 이해가 안 가시면 바로 복습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시험을 볼 건데 저는 경기민요만 배우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실제로 있었는데 과연 여러분들 경기민요만 배우면 될까요? 물론 경기민요만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남도민요만 나오기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만 특정 민요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요를 배워야 돼서 경소도반과 남도반을 고루 수강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도민요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 4회, 주 1회 1시간씩 4주 과정으로 해서 민요와 잡가 그리고 장구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판소리, 단가, 창작곡 반은 여기도 주 1회 4주 과정으로 해서 민요를 배우고 충북과 같은 경우에 이제 북이 요구하는 지역은 플러스 소리부까지 해서 수강이 되어지게 됩니다. 경소도는 해서 총 3개월의 과정이 되어지고요. 남도는 이제 판소리 과정까지 가게 되면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초반에 이제 배우시고 중반부터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뭘 먼저 배워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남도민요가 훨씬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소도가 훨씬 좋아요, 쉬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먼저 배워야 된다 라는 건 없지만 남도민요는 곡수가 적은 대신 난이도가 조금 있다는 걸 아시고 수강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민요라는 것을 배우면 이 노래 실기에서만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실 때도 여러 지역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빨리 수강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뭐 몰아서 막 하루에 3시간씩 배웠다고 연습하시고 이러신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민요를 내 옆에 두고 이제 수강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강을 하시게 되면 밴드라는 것에 초대를 해드려요.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음원이 있는데 그 음원을 제공을 해드리고, 따로 어려운 곡들은 유튜브에 채널을 빼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들도 있는데 그런 영상들까지 제공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수강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고, 꼭 수강 실패하셨다고 다른 데 가서 배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좀 기다리셨다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즐겁게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빨리 끝내드릴게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국악 남으신 선생님이 김지석 선생님인데 민요 지역하고요. 소금 지역이 있고 자유곡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시긴 하셨지만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린다고 하셔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노는 언니에 출연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잠깐 영상 볼게요. 안녕하세요. 단소 강사 김진석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단소는 이제 자유곡 지역과 민요 보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자유곡 지역은 대부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연주를 하게 돼 있어서 보통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청성곡 아니면 상령산 그리고 세령산 요 세 가지 곡으로 연주를 많이 하시고, 청성곡이랑 상령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아무래도 더 높고요. 세령산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청성곡과 상령산은 호흡이 아무래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쉽지 않고요. 뭐 레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연습이 좀 많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 지역 단소는 민요를 보는데 민요도 그때그때 달라서 남으로 나오는 곡들도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모든 곡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직접 한번 단소로 시험 보는 자유곡 같은 경우에는 청성곡, 상령산, 그리고 세령산을 짤막하게 한번 불러드리고요. 민요 같은 경우도 한 두 곡 정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요천순일 지곡, 청성곡을 한번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령산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이게 단소 상명산이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세룡산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유곡 지역은 세 가지 곡으로 제일 많이 하고요. 이 세 가지들을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연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민요를 부르는 거고요. 민요를 어떻게 부르냐? 식임새를 적절히 넣어서 부르라는 미션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식임새도 적절히 넣어서 불러야 되는데 한번 풍년가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년가와 하나 더 불러드리면은 도라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민요 같은 경우에서 식임새도 조금씩 넣어서 더 풍성하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용닷컴에서 실기 성악을 맡고 있는 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앉아 계실지 되게 저도 앉아 앞에 서 있지만 그 긴장감이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다시피 2차 실기 시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시험이 음정 박자만 맞추는 1차원적 음악이 아니라 조금씩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고 있고 그것들을 음악에 적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나눠주신 악보를 좀 보시면은요, 네, 특히 2019년도 서울 지역이 도라우라 소렌토로, 오 내 사랑 이태리어, 그리고 그대를 사랑해를 독일어를 원곡으로 처음으로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원어로 된 곡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때 서울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은 다른 지역의 원어가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을 보시면 가요 소녀가 실기곡으로 제시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가요도 저희가 크게 비중을 하진 않았지만 가요가 또 나왔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021년에는 가곡 첫사랑과 뮤지컬 민중의 노래가 서울은 기출로 선곡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불어곡과
노래의 날개 위에 도거고,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가 이태리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원어로 지금 곡을 서울은 부르게끔 원하고 있는 시험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독어나 불어를 배워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제2외국어를 그 언어를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다행스러웠던 거는 지금까지는 그 언어들을 다 한글로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를 이제 좀 보시면 올해 서울 실기곡은 슈베르트 세레나데 2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눈은 A플랫 메이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꽃구름 속에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시험의 난이도가 갑자기 저희를 긴장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놀리게 하는 부분은 좀 적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A플랫 메이저의 눈은 저희가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흰 여운만 남아있지요 라는 부분에 가장 높은 음은 빼고 제시가 되어 있긴 했어요. 아니, 좀 이따 악보를 보긴 하겠지만. 그리고 꽃구름 속에 같은 곡은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곡이 제 생각에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곡입니다. 곡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곡이에요. 그냥 보시고 부르시기에는 굉장히 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곡의 구성의 난이도가 꽤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오 내 사랑을 한글 표기 없이 이태리어만 제시를 했어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태리어를, 외국어를 밑에 한글 표시 없이 읽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불러봤던 곡일 수도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아까 저희 민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난감한 애가 범창으로 나왔어요. 반주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이제 민요도 지금 범주범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의 악보가 저희가 나눠드리는 교재가 있는데 악보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를 짜집기를 해서 악보가 나오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올해 나왔던 어디지? 글씨가 안 보인다. 네, 올해 나왔던 에레스트에서는 1절 플러스 멜로디, 2절 플러스 멜로디 이런 식으로 악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보가 짜집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위주로 말씀드려서 타 지역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지역에 새로운 분야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곡들이 기출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곡들도 다른 지역 선생님들도 보셔야 되는 곡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가곡, 오페라, 뮤지컬, 그리고 국악, 그리고 높은 음역까지 보신 것처럼 준비해야 될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드리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이런 걱정거리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저에게 오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고음이 잘 나지 않는다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세요. 아마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음역을 자유롭게 내고 모든 음정을 크고 자신 있게 내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하는 발성을 통해서 고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러보며 노래를 부르는 방법,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드렸던 악보를 지금 같이 보시면 꽃구름 속에 같은 경우는 템포 변화가 세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템포 변화가 곡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노래를 직접 불러보진 않겠지만 아마 많은 음원이나 또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 이런 음악의 진행 같은을 느껴보실 거예요.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내가 불러보면 그것이 표현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를 같이 공부하면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더구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고음으로 쭉 올려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만 해도 네, 저런 부분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눌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소리를 내보면 또 쉽게 날 수도 있는 음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곡. 네. 눈을 보시면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 음역이 워낙 고음이어서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 권유하진 않았었어요. 악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음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 곡이 이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고음에서 G 음정을 제외하고 F 음정으로 악보를 제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는 악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보가 변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악보 그대로 나오려니 생각하고 계시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꽤 왕왕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보가 굉장히 높고 어려운 음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지금 오늘 저랑 같이 제가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고음은 어떻게 하면 잘 날까요? 네? 힘을 빼요. 되게 좋은 대답이셨어요. 네,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성악에서는 힘을 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이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큰 용기를 얻었어요. 혹시 또 고음을 내려면 여기 물론 성악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악을 하신 분들은 잠시 함구해 주시고 성악을 안 하신 분들 혹시 비법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있으실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신의 음역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혹은 그 밑에부터 내 음역대는 조금 낮은 음역대가 더 자신이 있다. 혹은 나는 가요도 높은 음도 남자분들 지금 이 순간 of course 네,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네, 이것도 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뭘까요? 호흡.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수업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호흡이고요. 호흡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노래를 부를 때 다들 악기를 대부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악기를 더 많이 적용하셨을 것 같아요. 성악하신 선생님들의 수보다. 성악은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이 악기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힘이 빠져야 돼요. 그 힘을 빠지는 것이 긴장 상태에서는 힘이 빠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을 빼주는 것이 노래 부르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직접적인 소리를 조금 잠깐 맛만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좀 계속 앉아 계셨으니까 잠깐 좀 일어나 보실까요? 전체가 다? 굳이 너무 힘드시면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서 계시고요. 범주범창이라는 것이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서서 노래하는 자세가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래라는 게 아까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 그리고 여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호흡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 접근해야 될 다른 방법이 하나가 제가 팁을 알려드린다면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입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받침과 초성과 된소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음 자체가 굉장히 끊어져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말 자체를 잘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말 좀 또박또박해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입안에서 우물우물 거린다던가 혹은 자신감 없이 말하는 친구들한테 말 좀 크게 또박또박 해줄래? 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아마 그런 말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이 모음에 우리말이 갖고 있는 모음과 성악에서 우리가 서양음악에서 쓰는 모음은 좀 위치가 다르거든요. 저도 이거 좀 잠깐 내려놓고 제가 소리랑 입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리실 텐데 안 보이실 텐데 입안의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입안의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셔야 되냐? 다 같이 하품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 안에 엄청난 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공간까지 써서 말하고 노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노래를 하는 경우에서는 그래서 더 많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하품하듯이 시작. 네. 이렇게 들어놓고 모든 소리를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소리가 바뀌었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음의 위치를 앞쪽에 있는 모음의 위치를 뒤쪽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다 같이 먼저 그냥 평상시 말하듯이 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 네, 굉장히 짧고 단단하게 나와요. 아 굉장히 짧고 단단하게 나오죠. 다시 한번 시작! 아. 네, 근데 이거를 뒤에 공간을 열어주시면 시작! 아. 네, 지금 소리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시 한번 뒤에를 열어주시고 시작! 아. 네, 셋, 넷! 네, 몇 분의 소리는 아주 잘 들리고요. 몇 분의 소리는 조금
익숙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이 아의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 모음을 지금 같은 모음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소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쉽게 따라해 보실까요? 어! 네. 어디 아마추어 합창단 같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잠깐이지만 간단한 발성 수업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비록 시험이지만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시험만을 향한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익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자신감과 새로운 즐거움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강의치 그리고 제 강의표를 보시면 뭐 8주, 12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8주, 12주도 물론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의 소리랑 모든 선생님들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시고 저랑 처음 만나는 그날 선생님들과 다 함께 상의를 해서요. 충분하게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저는 좀 이따가 질문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성악 선생님이 강사 선생님이 다니엘쌤이 한 분 더 계신데 오늘 입시생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서 영상이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 저희 실기 가이드백 10페이지 보시면 커리큘럼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 뭐 별건 아니고요. 좀 떨리는 마음의 대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인사 한 번만 더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기학원에서 범주범창에서 피아노 실기 담당하고 있는 유니스 강사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에서 성원 선생님들께서 이미 이제 응용반주 또 범주범창에 대해서 말씀을 워낙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저희 팀이랑 저희 커리큘럼 소개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에 있는 사범대학 졸업하고요. 피아노로 석사, 반주로 박사 수료한 상태고요. 임용고시 2차 실기는 10년 정도. 지도를 했습니다. 피아노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악기인데요. 그러면서도 양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2차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목이 될 겁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유니스 팀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여러 강사가 함께 일을 하는 팀 체제고요. 그래서 오늘 저 유니스와 함께 하시는 써니, 소울 선생님도 함께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린 다음에 써니 선생님, 소울 선생님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220곡. 우리가 12주 동안 다루게 될 악곡의 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지역이 응용반주 과목을 채택하고 있고요. 응용반주에서 다뤄야 되는 곡은 중고등학교의 서영악곡 전체거나 고등 전체 곡입니다. 그 곡의 수가 220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아마 300곡 좀 넘을 거예요. 그중에서 220곡 선별해서 12주 동안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피아노만 하시는 게 아니죠. 교육학, 음악교육론, 음악사, 음악이론, 국악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2차도 민요, 성악, 청음, 면접, 수업실현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가장 큰 문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 팀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팀입니다. 어떻게 아껴드릴까요? 그 부분을 저희 써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팀에서 응용반주 기초와 중급반을 가르치는 써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니스 선생님에 이어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40, 60, 120. 더하면 며칠까요? 네. 맞습니다. 220곡이고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요 곡들이 저희가 12주 동안 함께 할 곡이고요. 첫 단에는 고등 뮤지컬하고 가요를 통해서 먼저 반주 패턴과 범창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때 다루게 되는 곡이 총 40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가곡, 아리아, 그다음에 중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만 있는 곡들을 배우게 되고요. 각곡의 특징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할 시그니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때 다루게 됩니다. 총 60곡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기출 빈도가 낮은 가요와 나머지 가곡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는 초견의 기초도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코드가 없는 곡들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4주 동안 배우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평균 50분 수업에 8곡에서 최대 30곡까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준비를 하시고 도전을 하신다면 양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 양이지만 저희 팀의 이 체계적인 커리큘럼 내에서는 소화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네. 피아노가 많이 어려운 기초반 선생님들은 수업 속도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들과 상의하에 알맞은 속도로 조금 더 천천히 아니면 또 좀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수업이 무조건 속도전인 것은 또 아니에요. 저희가 220곡, 특히 첫 두 달 동안 배우는 100곡 안에서는 원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시그니처와 곡마다 이 분위기랑 반주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드리고 쏙쏙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된 커리큘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 지역을 기준으로 12주 커리큘럼에서 총 220곡을 함께 보시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하고 유쾌하지만 또 치열한 수업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울 선생님의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팀에서 써니쌤과 마찬가지로 기초와 중급반 맡고 있는 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응용반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220곡을 다룬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이제 중고등 지역 기준이었을 때 220곡이고 이제 경기나 부산으로 대표되는 고등 지역은 고등학교 교과서만 하기 때문에 140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가 이제 저희 커리큘럼인데요. 첫 표는 40곡인데 이제 중고등이랑 고등 다 합해서 공통적으로 저렇게 40곡을 첫 달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서울로 대표되는 이 60곡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 또 여기는 경기로 대표되는 고등곡 60곡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달까지 다 한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이제 서울은 120곡 그 다음에 경기는 30곡을 더해서 총 서울은 12주, 경기는 8주라고 그런 커리큘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아쌤이랑 보셨던 서울 기출곡인데요. 응용반주는 이렇게 단선율을 보고, 그 다음에 악보 보고, 코드 알맞게 이제 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른데, 지금 보시는 악보는 이제 코드가 나오는 지역의 시험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피날레로 사부한 악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주지 않는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지역들은 이제 코드 없이 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코드가 있는 지역은 원곡의 분위기랑 또 디테일을 살려서 연주하고, 코드가 없는 지역은 곡을 잘 연주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저 설명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수업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들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희 소울 선생님의 설명 해주셨고요. 그다음 제가 이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남조 선생님 말씀하셨던 저희 모의고사입니다. 피아노는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총 세 클래스 운영되고 있고요. 늘 수강생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하는 만큼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써니소울 유니스 클래스가 함께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제가 이번에 맡아 진행했던 매일 모의고사 장면이고요. 실기 후기나 합격 후기 보시면 매일 모의고사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1차 합격하시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매일매일 진행하는 모의고사고요. 꼼꼼하게 하루에 두 곡씩 영상 피드백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매일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저희 팀이 노량진 반주 티칭으로는 정말 특별하다라고 자부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일단은 저희는 사범대학 출신의 박사팀입니다. 저랑 써니 선생님은 서울소재 사범대학 유일한 음악교육과 졸업했고요. 팀의 3명 모두 현재 연주활동 병행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시스템 이해하면서도 연주에 대해서 노량진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수강생 선생님들 유니스 케어해드립니다. 저는 임용고시 10년차 강사이고요. 어린 시절에 합창단에서 잠깐 활동을 했던 적이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가 아무래도 좀 익숙한 편이에요. 그런 점들을 10분 살려서 강의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써니소울 선생님이랑 정기적으로 회의하면서 수강생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 모든 커리큘럼이랑 자료, 시스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매일 모의고사인데요. 지금도 약간 좀 스마트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조금 스마트합니다. 시험 문제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그 카카오톡 채널로 이렇게 쫙 해서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고요. 매년 모의고사 진행하는 횟수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7월, 12월에 한번 대상으로 하고 1월에 열흘 동안 10회 진행했고요. 올해는 횟수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수랑 석차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선생님들의 메타인지 발달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팀 소개와 커리큘럼 설명 드렸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소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고등 12주, 고등 8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스, 써니, 소울이 모두 수업합니다. 차이점은요. 중급반은 저희가 공통으로 수업하는데요. 써니, 소울 선생님은 아무래도 피아노가 조금 어려우신 기본반 선생님들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하시면서 중급반 선생님 케어하고요. 저는 피아노 확실히 익숙하셔서 고득점 노리시는 심화반 선생님들 전문적으로 준비하면서 중급반 같이 케어합니다. 오늘은 다른 과목들 다 체험하는 시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피아노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저희 무료 특강 열리는데요. 25일, 26일 이틀 거쳐 진행되고요. 아까 카페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까 공지사항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아래 댓글로 1순위, 2순위 일정 정해주시면 아마 못 오시는 날짜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공음악 플러스유 카페에서 선착순 6분씩 총 18분 모시고 진행하면서 직접 피아노도 치고 1대1 상담도 받고 기출곡들 만나볼 수 있는 2023 기출곡으로 응용반주 뽀개기라는 주제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특강과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시청 청음입니다. 이제 제가 왔는데 제가 6시 반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저에게 한 1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1분의 시간 어떻게 잘 써볼까. 저는 일단 임용닷컴 소속이라서 이 교수님이 왜 설명회 하시잖아요. 1월에 설명회 하셨을 거예요. 그것 똑같이 화성학하고 요거 청음을 설명회를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냥 빨리빨리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저는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고 이건 모든 지역이에요. 모든 지역인데 얘를 내가 처음부터 초급반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2월 22일 날 제가 특강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 N 레벨 테스트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때 특강을 하시고 내가 꼭 초급반부터 안 오셔도 되고 좀 잘하신다 하시면 뭐 문제반이나 7, 8월에 오셔서 모의고사 정도만 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출발점을 레벨 특강으로 정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색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초급반, 중급반,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은 7, 8월에 갈 거고 서울이 조금 어려워요. 소문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이 좀 어려워서 서울은 이때까지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수업을 하느라고 직강, 인강이 다 있고요. 그 다음 이 반은 중급반까지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서울을 제외한 이 반들은 다 음원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0개 음원, 200개 음원 임용닷컴에서 이렇게 결제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기간은 선생님 7월부터 우리가 1차 시험 보는 11월까지 들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모의고사 있죠? 서울은 좀 어렵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이때까지 리듬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인강, 직강 다 있어요. 그런데 요 서울을 제외한 요 지역은 여전히 음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을 빼고는 중급반까지 들으시고 음원으로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잠깐 오시면 얘가 이제 초급반의 커리큘럼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6주차 진행을 하면 여기까지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임시표 없죠? 얘가 35개 정도고 리듬이 간편해요. 이걸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초급반이고. 안 들을게요, 선생님들. 예. 그 다음에 중급반 보시면 커리큘럼이 중급반이 8주예요. 8주고 맨 마지막에 지역별로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때 수업이 끝나면서 아마 사전 예고가 나올 거고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가 선택이 된 다음에 문제풀이반을 음원을 사시거나 서울을 들으시면 돼요. 지역을 결정하신 다음에 들으시면 돼요. 자, 중급반을 보시면 이렇게 임시표까지 할 거고요. 사실 지금 인천에 화성청음이 경북의 화성청음이 없어져서 제가 인천 화성청음 기준으로만 할 거예요. 그런데 쉬운 걸로 할 거고 인천 지역이 아닌 선생님도 이 화성을 들으면서 음감이 키워질 수 있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인천의 화성청음은 인천 반에서 따로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정도가 이제 중급반의 마지막이고 40개에서 45개 정도 들을 거고 임시표가 3개에서 4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걸로 시험 볼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임시표가 7, 8개 정도가 되고 도약이 조금 많아지면 전남하고 충북은 볼 수 있어요. 경북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듣진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 중국반까지 하면 제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문제반으로 들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역별로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텀도 달라요. 예를 들어 충북은 텀이 뭐 10초, 8초예요. 그런데 부산은 텀이 15초를 준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텀이 다르고 짧은 텀에 연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빠른 템포에 연습해야 되는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전남이나 충북이나 이런 지역들은 빠른 템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충남 정도는 75나 70템포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역별로 다 제가 달리 했어요. 이게 또 지역마다 제가 특강에서 말할 거지만 지역마다 문제 제시되는 게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지역별로 문제 제시나 어떤 그 변수가 되는 게 다 다르게 음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선생님 제가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100개 음원이잖아요. 이게 7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연습하는데 요 단계가 중급반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가 중급반 끝나고 이걸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요게 좀 어려워요. 이 음계수로 보시면 돼요. 40개에서 임시표 3, 4개 있죠. 45개에서 임시표 5개 있죠. 50개에서 임시표 6개 있죠. 요쪽에 보시면 55개에서 임시표 7개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부산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의 수준까지 4단계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11월까지 이게 완성이 되면 부산이나 충남이나 서울을 제외한 다른 선생님들은 12월에 이게 파이널인데 수준은 똑같아요. 그냥 기출의 수준으로 그리고 부산 지역은 이렇게 박자랑 조성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부산 3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박자가 4분의 3이나 8분의 6이 어렵다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고 이 표를 보시고 음원을 들으시면 되고 얘가 지금 100개 음원인데 200개에서 300개까지 패키지로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거는 연도별로 다 이제 기출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번 연도에는 다시 만들겠죠 음원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이널 모의고사고요. 파이널 반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수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어렵거든요. 이따가 좀 들어볼게요. 자, 청음 게시판을 이렇게 이용할 건데 얘는 문제만 산다고 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고 청음 초급반이나 중급반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업을 인강으로 한 번 듣고 와서 청음을 성장할 거라고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음원도 제공하고 과제 음원도 제공해요. 그래서 주차별로 음원이 쫙 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반 수업을 했는데 이 파이널 모의고사 반 수업이 4주차 일주일에 두 번씩 2회씩 수업해서 한 달에 8번, 8번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별로 한 90개의 음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음원은 많아요. 대신 선생님이 잘하신다 하시면 수업 음원만 들으시면 되고 내가 좀 못하신다 하시면 더 많이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의 실력에 따라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얘는 안 들을 거예요. 선생님 제일 쉬운 거 가지고 왔고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제일 쉬운 거 그다음 중간 거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얘는 그냥 볼게요. 선생님들 보시고 전담을 보시면 전담이 되게 간편해요. 그렇죠? 리듬도 간편하죠? 간편한데 도약이 좀 있고 임시표가 좀 많아요. 전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들려준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고 텀이 10초예요. 그러니까 텀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다음 1, 2마디 한번 듣고 끝이에요.
3, 4 듣고 끝, 1, 2, 3, 4 마무리.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임용 청음 중에 가장 적게 들려주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남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가 전남이 외워온 거거든요. 전남이 한 40개 기준. 리듬은 이렇게 쉽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연습했고요. 충남 외워온 거 여기예요. 복기하신 거 보시면 충남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죠, 리듬? 이렇게 연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은 들을게요. 선생님, 서울은 그 뒤에 악보가 있어요. 뒤에, 맨 뒤에, 악보 있는 거 맨 뒤에 보시면 돼요. 악보 있는 페이지의 맨 뒤에. 지금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은 이렇게 가로로 나와요. 이유는 아시겠죠? 음이 많아서.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것보다 이제 좀 넓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서울 스타일을 어떻게 들려줄 거냐면 1, 2, 3, 4마디를 들려줄게요. 그 다음에 1, 2, 1, 2. 그 다음 3, 4, 3, 4 이렇게 두 번 들려줄 거예요. 그 다음 1, 2, 3, 4 마무리할게요. 4분의 4박자고요. 그 다음에 C장조예요. 됐죠, 선생님들? 예. 그 다음 템포는 60인데 얘가 스케일을 들려준 다음에 템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을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세요. 네, 마무리할게요. 1, 2, 3, 4 마디 들을 거예요. 네, 지금 예, 마무리 하셨죠? 이렇게 하고 연필기 보고 3분 주고 이제 거들 거거든요. 서울은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눈 마주치면서 이제 미소를 띄우며 같이 웃은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들려질 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청음 지역을 안 보시는구나. 아니면 지금 안 들리는구나. 예. 자, 보시면 이게 정답이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들. 얘가 30개예요. 서울이 보통 30개에서 요 네 마디가 30개에서 34개, 32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60개에서 65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연습은 68개, 66개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자, 붙임줄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생님들. 자, 얘 보세요. 얘가 여기서 붙임줄이 시작해요. 빠바, 아, 딴, 따, 붙점에서 시작해서 읍빠바, 빠빠빠, 빠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카운팅하면 얘는 카운팅이 안 들려요. 세 박단의 붙임줄이 되죠? 요게 기출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2021학년도 여기예요. 5-6마디 여기에 기출 리듬이 보이시죠? 그래서 세 박단위의 붙임줄이 계속 붙어서 나오는 붙임줄 하나. 그다음 선생님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68개까지 저 연습하잖아요. 지금 제가 수업 실현하고 왔는데 서울 선생님이셨는데 요 주차에 제가 68, 66 되게 많이 냈어요. 가서 당황하지 말라고 이렇게 음을 많이 내고 붙임줄 많이 내서 연습했는데 이거보다는 음이 덜 나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는 2022학년도예요. 제가 66개로 연습을 시켰고 복귀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여기 리듬 보이세요? 요 리듬이 지금 들은 3-4마디 리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요것도 2021학년도 기출 리듬이고요. 저희 음정은 잘 못 외워요. 리듬을 외우 음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 다음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 리듬하고 이것도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의 기출. 그 다음에 선생님 임시표는 한 6개 나와요. 위에 4마디에 3개, 밑에 4마디에 3개에서 임시표는 6개, 5개에서 6개. 음정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리듬이 어려워요. 서울은. 그래서 우리는 리듬을 외울 거예요. 예, 리듬을 그냥 제가 아까 중급반하고 초급반 했던 것처럼 서울은 주차별로 리듬을 다 외울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은 리듬을 다 외우시고 리듬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리듬은 문제은행에서 외운 거 꺼내 쓰시고 음정을 고민하시면 돼요. 되셨죠? 요건 이제 제가 특강하고 레벨 테스트 할 때 봐드릴 거고요. 선생님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이거 5점짜리예요. 서울에서. 근데 서울은 다른 거 범주범찬 10점이잖아요. 그게 20점이잖아요. 청음 5점 하나 가지고 서울을 포기하진 않으셔도 돼요. 됐죠, 선생님들? 이렇게 보고 저희 기출하고 레벨 테스트는 2월 22일 날 3시 30분에서 5시까지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때 화성학 수업이라서 화성학 수업 뒤에 붙여서 할 건데 이거는 카페에다 공지할게요, 선생님들. 인강으로도 제공될 거예요. 자, 선생님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합격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실기 선생님들 계시고 서울하고 경기도 계속 시험 봐서 너무 공부도 잘하시고 실기도 열심히 하셨던 현직 교사분 와 계시니까 많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